안녕하세요.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시 영랑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속초 하면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속초에 오면은 바닷가다 보니까 대게나 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운 보리밥입니다. 아, 제가 왜 회나 대게 말고 또 이런 거 추천하느냐, 여기는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정겹고 푸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청국장, 뭐 고등어, 또 뭐 돈가스 안에 있는 각종 나물 모든 것들을 다 100% 국내산만 쓰기 때문에 완전 신토불이 아닙니까? 우리 몸에 딱 맞고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한식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좋은 식단 속초시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됐고요. 201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와, 수상 경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음식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특허하면 어떤 기술인데 음식으로 어떤 특허를 받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고 또 얼마나 100% 국내산 음식 재료를 쓴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아, 정말 제 코를 찌릅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저를 엄청 자극시키지만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본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잘생기셨어. 아, 네. 사장님, 네.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속에 진 줄 알아보는? 네. 네. 아, 근데 여기 그리운 보리밥, 네네. 여기는 100% 국내산만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까지 다 국산이에요. 참깨, 뭐 참기름, 기름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양념. 네, 전부 다. 아, 이 모든 재료를 만드는 예. 그 양념들까지도 예. 싹 다 국내산. 예. 재료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국내산이고.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상 받으신 건 다 알았는데 아, 네.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예, 예. 아, 뭘로 특허를 받았는지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식단이 네.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레시피를 만들 때 네. 영양에 결핍이 없는 거를 완전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아, 네, 예. 부족한 영양 없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리에 없는 단백질이나 뭐 나머지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건강 밥상하고 그다음에 네. 돈가스 소스를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시중에 나오는 소스는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이제 생과일하고 그러니까 사과, 토마토, 파인애플, 그다음에 건과류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스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돈가스도 직접 만드서 고기를 네네. 튀겨서 만드시지만 네. 소스는 완전 또 특허를 받은 네네네네. 소스고 그다음에 예. 여기 있는 모든 이 한 상 자체가 이게 특허네요? 네, 그렇죠. 아, 와. 저희 식사를 드시면 영양이 이제 완벽하게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와, 그러면은 예. 사실상 삼시세끼 먹으셨으면 삼시세끼 먹는 게 제일 좋네요. 아, 그런 텐데 이제 그럴 수는 없으시겠죠? 아, 네. 그럴까요? 아. 네. 근데 전 매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예. 근데 이 그리운 보리밥의 네. 어떤 시그니처 메뉴 하면 또 뭘까요? 이 지금 네. 음식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거는 대부분 이제 청국장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구이 같은 게 추가해서 기본상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드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저희가 이거를 그 후라이팬에다 굽는 게 아니라 네. 직화로 구워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릴에다가 바로 구워주시면 아, 그릴에다가. 네네네. 오, 생선은 그릴에다 굽기 힘든데 맞죠? 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집에서는 이제 못 드시는 맛이 나니까. 많이 좋아하시죠. 네. 저희는 이제 최대한 조미료를 줄이고 이제 그다음에 소금량도 좀 줄이고 그런 밥상으로 이제 건강 특허를 받고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에 이제 직화로 구우니까. 아, 네네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밥상에 네. 좌석수랑 주차장 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주차장이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변에 이제 저희가 시에서 마련한 주차장도 많이 있어요. 네. 차선에 이제 옆에 겨진 거.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좌석수. 예, 테이블 좌석수는 예전에는 한 200석까지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서 110석까지 됩니다. 아, 110석. 예, 예. 그래도 뭐 여럿이 와도 네. 대가족이 여기 속초 놀러 왔다 들려도 뭐 전혀 예. 부담이 없네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 시간이랑 휴무일 예.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저녁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녁 장사를 안 하고 아 진짜요? 네 아침 7시 30분부터 이제 새벽 저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돼요. 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건 3시까지고 예예예 예, 예. 그 이후엔 손님 안 받고 예, 예, 예. 아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속초 딱 오면은 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 연세가 있으시고 아 네네네 저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러시구나. 요 코딱지들이랑 같이 오면은 뭐 먹을 게 애매해요. 애들은 뭐 회나 이런 거 먹을 줄 모르고 부모님들은 뭐 감자튀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오면 딱일 것 같아요. 애들 생선구이랑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떡갈비도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이드 요리를 만든 거예요. 돈가스를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연구를 해서 왜냐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네. 요즘에는 여행을 그래서 저걸 만들었어요. 저 메뉴로 아,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 놀랐을 때는 갈 데 없어서 엄청 헤맸는데 아이고. 제가 오면 무조건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오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죠.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쉬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쉬어요. 매주 화요일. 예. 아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화요일만 피해서 제가 오면 되겠네요. 아, 예. 여기 보시는 분들도 화요일만 피해서 네. 아침 점심 가능하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건강한 밥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리밥. 아 너무 맛있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섬세한 게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곡물차예요. 곡물을 갈아서 만든 아 그래서 정성도 들어가 있고 맛도 좋고 물부터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보리밥을 다 부어. 근데 저도 보리밥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다 넣고 여기 있는 다 맛있어 보여. 근데 각종 나물을 넣고 또 비벼먹기 좋게 잘게 잘라져 있네요. 이게 모든 재료부터 양념까지 다 국내산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거는 보세요. 그냥 고추장보다 8배 비싼 국내산으로만 만든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장도 그냥 일반 고추장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참기름도 보통 그릇에 살짝 따라져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 비싼 참기름은 그냥 상위에 그냥 딱 테이블마다 다 있습니다. 그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이런 가게 또 처음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제 한 숟가락씩만 딱 먹었는데 이 참기름 냄새 죽인다. 그래서 슥슥 비벼. 그냥 막 비벼 쓸까. 이제 다 비벼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바로 크게 한 입 이렇게.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극적이지도 않고 양배추도 달다. 달어. 밑반찬도 다
직접 만드신다니까. 와, 맛있어. 비빔밥 맛있게 먹고 청국장을 딱 한 숟가락. 아, 와, 여러분, 근데 음식이 하나같이 굉장히 정갈하고 너무 맛있는데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다고 슴슴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화학 조미료라든가 간을 세게 했다든가 이렇게 자극이 없을 뿐이고, 맛을 맛있게 느끼기에는 충분한 딱 그 양념이 딱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청국장 향기가 아까부터 저를 괴롭히더니 먹어보니까 이 냄새가 실망시키지 않네요. 이 맛이. 그 불에 직화로 구운 고등어도 한번. 비빔밥 위에 고등어살을 딱 올려서. 오, 고등어살 같이 먹었다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특허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뭔가 진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또 특허받은 밥상 위에 또 특허받은 돈가스 소스 그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고기 두툼하고. 아, 근데 소스의 냄새는 기존 거랑 뭐 다른가? 큰 차이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다르네. 여러분, 다릅니다. 고기가 중요하지, 튀김옷이 중요하지, 소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소스가 달라요. 제가 원래 돈가스집에 가면은 소스를 위에 끼얹지 않고 따로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소스가 별로 맛없기 때문에 먹다가 약간 물릴 때쯤 그냥 소스를 살짝 찍어 먹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스에 흠뻑 젖어 있는데 맛있어요. 제가 원래 진짜 소스를 안 먹거든요, 평소에. 근데 아, 이게 맛있게 만든 소스는 또 다릅니다. 아하. 그럼 또 여기 사이드 메뉴로 또 떡갈비가 있습니다. 와. 떡갈비도 고기 덩어리처럼 아주 그냥 입자가 꽉 차있네요. 이것도 그냥 먹으면 아쉬우니까 보리밥 위에 얹어서. 이것도 단백질이니까 고등어 대신 떡갈비로 또 한번. 떡갈비도 고기 육향이 확 나는 게 고기 먹는 것처럼 이 다진 고기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단단하고 정말 잘 뭉쳐져 있고요. 그리고 뭘 먹든 간에 마무리로 청국장을 딱 먹어주면은 입도 개운하고 청국장 그 안에 콩, 콩들이 또 씹히는 그 고소함이 진짜 죽여줍니다. 여기는 정말로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다 그런 음식들만 있어요. 아, 여러분, 제가 그리운 보리밥에서 이 한식을 쭉 맛을 봤는데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이 보리밥이랑 청국장 잘하는 집 찾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온 가족이 이 동해까지 놀러 와서 보통 당일치기로 가진 않잖아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뭐 그중에 회를 한두 번 먹으면 끝이지. 그럼 뭐 먹을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먹으려면 여기 그리운 보리밥으로 오시면 뭐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절대 후회 없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맛도 맛이지만 모든 식재료들, 여기 안에 들어간 양념들, 이런 뭐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고추장도 국내산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싼데 이렇게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게 딱 세팅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일단은 생순물 아니고 보리차만 나와도 저는 그 식당에 손님한테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리차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가는 곡물을 갈아 만든 곡물차가 기본 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든 걸 직접 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 누룽지 있잖아요. 제가 밥 먹는 거 옆 건물도 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이렇게 누룽지를 또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아우 구수해. 이거에다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은 한국식 브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누룽지까지도 다 직접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토불이 아시잖아요. 우리 땅에서 난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진짜 누가 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 온 가족이 속초로 놀러 오셔가지고 이 그리운 보리밥에서 건강 한상 챙겨서 드십시오.